만들어내는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화성시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 땅속으로 갑니다. 저 깊은 곳에서 신부지열을 찾아 지상으로 고스란히 가져올 기업을 만났습니다. 이미 광주와 나주에서 시추기술력을 증명했고 유리온실 난방실험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신부지열 에너지 개발은 지하 2km 이상을 시추해 대규모 여론을 찾아 이를 냉난방과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신부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및 냉난방 실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화성지대 일부 국가는 지열 에너지 상용화에 이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비화산지대의 경우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강암을 뚫고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주 DMB 에너지와 주 한진 DMB의 기술력을 믿고 오늘 시추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끌어올리는 열에너지가 화성시청 건물 냉난방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향후 시민들이 주거 공간까지 적용하여 냉난방 연료에 사용되는 화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자립이야말로 미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동참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한 발 크게 내딛겠습니다. 화성시는 에코스마트 도시를 지향합니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에너지와 교통, 복지, 행정 등 도시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부지열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똑똑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부지열 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하면 에코스마트 도시의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